안녕하세요. 경상국립대학교 산업시스템공학부 이상천 교수입니다. 빅데이터 혁신공유대학 사업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회기분석 강좌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회기분석은 종속변수와 독립변수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통계학적 방법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광고비와 매출액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할 때 회기분석을 이용해 광고비에 따라 매출액이 어떻게 변하는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객의 연령, 성별, 소득 등과 같은 다양한 변수와 구매 행동 간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즉,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종속 변수의 값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빅데이터 환경에서 회기분석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빅데이터는 규모와 다양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데이터의 특성과 패턴을 파악하고 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기분석은 이러한 빅데이터 환경에서 데이터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예측 모델을 구축하는 데 사용됩니다. 회기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적절한 모델링 기법을 선택하고 모델을 적합시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주요한 통계적 개념인 표본분포, 추정, 가설검증 등 통계적 추론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요구됩니다. 본 강좌에서는 기술통계, 기초확률이론, 분포이론 등 기초통계학 지식을 갖춘 수강생을 대상으로 회기모형의 구축, 회기모형의 추론, 그리고 엑셀, R 프로그램을 이용한 회기모형의 사례 등을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여 진행합니다. 강좌 모듈의 구성은 회기모형에 필요한 표본분포이론을 다루고 이를 기반으로 단순선형 회기모형, 다중선형 회기모형, 그리고 로지스틱스 회기모형 등 특수 회기모형 순으로 진행합니다. 특히 연습 문제는 그간 국가공무원 시험의 통계학 분야에서 출제되었던 문제들과 준데이터 분석 전문가 자격시험에 소개되었던 문제들을 중심으로 구성하여 문제의 해석과 정답, 풀이 과정을 소개함으로써 수강생들이 어려워하는 수식과 이론에 대한 거부감의 극복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실데이터를 사용하여 엑셀, R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과정과 그 결과를 해석하는 내용에 대한 강좌를 통해 수강생들이 회기분석의 활용 사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강생들의 자발적인 학습을 유도함과 동시에 강의 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평가하고자 실제 데이터를 활용한 PBL 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회기분석은 빅데이터 환경뿐 아니라 예측과 모델링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분석 기법으로 비즈니스, 경제, 생물학, 물리학, 공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됩니다. 본 회기분석 강좌는 통계학, 수학에 대한 여러분들의 두려움을 날려버리고 더 나아가 빅데이터를 이용한 융합 분야에서 데이터 분석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